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마셨습니다. 지금 뜯자마자 바로, 네, 뜯자마자 바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품은 V93, WL2G V93이고요. 여기를 체크를 똑딱, 그 다음에 두 번째 똑딱,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똑딱 하면은 이게 다딱 나와요. 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헬기보다 브러시리스하고 무아리고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보시면 브러시리스예요. 브러시리스. 그거 살짝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맞네요. 네. 보시면 이거는 배터리. 예, 배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바꾼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충전기는 이제 바뀌었어요. 충전기는 USB 충전기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충전 시간은 뭐 별로 많이 안 걸려요. 자, 충전 이미 있으신 분도 좋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얘네들은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이렇게 제품들이 WL2G가 다 붙여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바깥쪽에 있어요. 원래 두 종이 있는 거였는데 보낼 때 이쪽으로 보내더라고요. 얘네들은 일단은 뭐 최종적인 인증이라는 문제도 없고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RCRP에서 구매했는데 여러분들 그 제품에 세팅을 제가 또 해서 보내는 이유는 세팅이 안 되면은 손님들께서 날리다 보면 바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내 헬기 추락했어요? 아니 세팅이 안된거 아니에요? 아니면 빌려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못 하시죠. 왜냐 새 거니까 제가 세팅해서 날리잖아요.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세게 세팅해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제가 세팅을 안 해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님께서 제가 옛날에 딴 데서 봤더니 세팅도 안 해주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원 세팅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세팅을 원하시니까 제가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리고 위아래로 할수 있지만 오른쪽을 자 이렇게 되시면 오른쪽이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아래가 되는 거예요. 채널 모두 원투를 박선생님 투입니다. 자, 전원 켤게요. 자, 모두 투로 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내린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모두 사가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인데 지금 모두 1번에서 2번 됩니다. 얘라면 1번, 3번. 얘는 2번, 4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보시면 여기 체크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얘는 스위치가 없어요. 오직 이 메인잼만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꽂으시고요. 얘를 꽂으시고요. 전선이 날아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한번 돌려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잘못하면 이제 이 스포기어에 달수 있잖아요. 메인 스포기어. 그래서 안쪽에 좀 집어넣고요. 빠질 일은 뭐 거의 없어요. 집어넣으면, 손으로 집어넣으면요. 자, 공기 중에서 한번 뜨기 전에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요, 이런 걸 나무 써가지고, 기계 써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껐다 켭니다. 띡. 그렇죠? 좌우로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살짝 올릴 때 여러분들 박칠 수 있으니까 아니가 살짝 일자로 내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부드러운데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날릴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살짝 올리기만 하면 확 날아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뒤로 잡고, 원래 한 손으로 하면 위험해요. 자, 어디 보자. 제품이 잘 나르는 헬기인지, 허접한 헬기인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제품은 바로 여기. 예, 제품이에요. V93이 되겠습니다. 자, V93 잘 보나요? 네. 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차이가 잘 나오나요, 여기? 자, 저 모두 원하고 투를 저는 다 해봤는데, 모두 원하다가 이제 투를 좀 옮겼어요. 여러분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죠. 헬기 많이 망가졌어요. 원래는 원이었거든요, 제가. 자, 일단 피고. 자, 충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열립니다.
기본적인 세팅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 앞으로, 뒤로, 오케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 트림이 저 오른쪽으로 좀 가 있어요. 보시면요. 잘 보시면 트림이 저 가 있죠. 오른쪽. 그러면 트림이 가면은, 자, 오른쪽으로 간 만큼, 자, 간 만큼 여기 보시면 스와치 플레이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얘를 딱 뜯어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이 칼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적인 세팅 외에도 물리적인 세팅으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해서 나가는 건 제가 걱정 없이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짧은 동영상이지만 저희 V93 세팅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세팅 잘 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 1, 2분 찍으려 했더니 여러 번 찍어버렸네요. 자, 헬기 이름은 더블트죠. V93 이고요. RC라이프요. V93 검색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뿅뿅. 고맙습니다. 오케이. 인사. 감사합니다. 오케이.